계양군은 지난 7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사랑 나눔 행복 더하기 시민복지 교육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인천시 10개 군구를 순회하는 교육으로 9월 7일에는 계양구에서 열려 동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지역주민 등 총 1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웃과 공유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화제가 된 똑똑도서관 김승수 소장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나눔 실천 방법과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웃 주민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에 대해 재미있고 눈높이에 맞는 강의로 참석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